리포터? 네. 네, 바로 어제 24일 저녁이었죠. 크리스마스 이브의 현장 생생하게 담아봤습니다. 어젯밤 이야기 잠시 후에 만나보시고요. 크리스마스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캐럴이죠. 대한민국 최초의 캐럴부터 2013년 최신 캐럴까지 대한민국 캐럴 변천사를 총정리해봤습니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브리핑 첫 번째 소식입니다. 연인들의 로맨틱 명소 남산 서울타워를 찾았는데요. 키스를 하면 영원한 사랑을 이뤄준다는 트리가 있다고 해서 그 장소를 향했습니다. 일단 야경부터 멋지죠. 사람들을 따라 올라간 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이름하야 키싱 트리. 예쁘긴 한데 뭔가 좀 씁쓸해요. 네, 아침부터. 네. 눈에 띄는 연인들의 모습. 이곳에서 키스를 하면 1,004원의 기부금이 적립된다고 하는데요. 좋은 취지네요. 네, 지난달 28일부터 이벤트가 시작됐습니다. 남자친구랑 오니까 좋네. 자, 그리고 특별한 날 프로포즈 이벤트는 빼놓을 수가 없겠죠. 너의 그늘이 되고 너의 눈물이 되어줄게. 예, 부럽습니다. 두 분 오래오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 남산의 유명한 커플 자물쇠까지 특별한 날 추억을 남기기 위한 커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큰 곳에 올라서 서울 보니까 예,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같이 있으니까. 뭐 해야 돼? 자, 그런데 많은 연인들 팀에 유독 튀는 네 명의 남자분. 나 저번 주까지 여자친구 있었다고요. 나 잘 살아. 크리스마스인데 이별 인사를 하고 있네요. 남자 너한테 잘해주고 있니? 나는 매우 슬프다. 메리 크리스마스. 끝났어, 잘 보내줘. 메리 크리스마스. 네, 그리고 크리스마스에 가장 사람이 많은 곳 하면 명동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발 디딜 틈도 없어 보였는데요. 이 와중에 틈새 시장을 노린 이가 있었습니다. 추억 남겨주고 운동하고. 애들하고 나와서 사진 찍으니까 기분 좋습니다. 자,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띄워주는 즉석 캐럴 연주도 등장했습니다. 올해도 명동 극장 앞 구세군 자선 냄비에는 따뜻한 손길들이 모아졌는데요. 분위기를 한층 살려주죠.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자선 냄비는 31일이면 마감된다고 하는데요. 현재까지 42억여 원이 모였고 당초 목표인 55억 원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따뜻한 네. 손길 하나하나가 이뤄낸 큰 기적이겠죠. 자, 도로 이정체로 지하철 이용하는 분들 어제 많으셨을 겁니다. 크리스마스 분위기는 지하철 속 조만한 인파 속에서 고스란히 느껴졌는데요. 그 어느 곳보다도 활기찬 젊음의 열정이 느껴지는 강남. 젊은이들이 이곳을 찾는 이유는 뭘까요? 신경도 많이 안 쓰고 놀 때도 많잖아요. 재밌게 놀려고 오는 거. 젊은이들의 핫플레이스 강남. 그곳에서는 열정으로 어떻게 보면 크리스마스를 이브를 보내는 젊은이들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크리스마스 하면 크리스마스 룩 빨간색 상의를 입은 분들 거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자, 오늘의 베스트 커플상은 이분들입니다. 별 모양 산타 모자. 오, 잘 어울리시죠? 네. 포인트 제대로 됐어요. 별 모양 는 거리를 걷고 싶어서. 자, 그리고 산타 루돌프 의상도 눈에 띕니다. 제가 루돌프입니다. 일꾼이에요, 일꾼. 크리스마스 온기를 전하는 푸여그 행렬은? 같이 한번 안아보면 따뜻해지지 않을까. 예, 이곳에서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오, 많이들 안아주셨겠죠? 자, 또한 도심에서 겨울 스포츠를 만끽할 수 있는 곳이 있었는데요. 바로 시청 앞 스케이트 광장. 아이들 진짜 신나 보이죠? 크리스마스 이브여가지고요. 아이한테 그 전날에 좀 활기찬 분위기 좀 느끼게 해주려고. 이거 추억 쌓으려고 스케이트 타고 가려고요. 늦은 시간까지 스케이트를 즐기려는 시민들의 발길은 끊이질 않았습니다. 어린이 가는 가족 연인들 뿐이에요. 500명 정도 방문해 주셨으니까 한 가정에 두 명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요. 약 250 가구 정도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어제 8시 30분인가 다 매진됐더라고요. 네, 사랑과 활기가 넘쳤던 크리스마스 전야의 현장이었습니다. 가족끼리, 연인끼리 오늘도 더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네. 엄마, 데리고 와서 고마워.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한 영상, 거리에 사람들이 북적이는데요. 이유는 마을 사람들과 캐롤 부르는 것이 소원이라는 한 소녀를 위해서입니다. 이 소식을 접하고 소녀의 집 앞으로 온 5천여 명의 사람들, 약 1시간 반 동안 캐롤을 불렀다고 하는데요. 따뜻함이 느껴지죠. 자, 국내에도 캐럴에 남다른 추억을 가진 분이 있다고 해서 달려가 봤는데요. 다름 아닌 가수 태진아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MBC 생방송 오늘 아침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드디어 오늘이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신는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리는 기분 상쾌도 하다. 방울 소리에 이거 가사 맞나요? 이 캐롤을 저는 제일 좋아해요. 이 곡을 좋아하게 된 이유는 바로 힘든 시절 함께했던 노래이기 때문이라는데요. 도대체 무슨 사연일까요? 14살에 처음 서울 올라와서 서울 상경에서 제가 무작정 상경해서 예, 고생할 때 그때 이 캐롤을 예, 많이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 캐롤이 사라져서 아쉬워하는 분들 많더라고요. 많이 삭막하죠. 크리스마스 기분 전혀 안 들어요. 하나도 안 들리잖아요. 그죠? 어딜 가도. 송편놀인데 크리스마스 분위기도 안 나고 심심할 것 같아요. 캐롤이 사라진 거 우리는 느낌이 좀 그렇죠. 캐롤 하나로 느낌 업됩니다. 자,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좋은 캐럴 다양하게 즐기기 위해서 찾아간 곳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캐럴 음반을 소유하고 있다는 박성서 씨를 만나봤습니다. 우리나라 그 대중음악에서 가장 먼저 나온 캐럴은 그 1926년도에 그 윤심덕 씨가 그 퍼스트 노엘, 바로 이 퍼스트 노엘이 그 우리나라 최초의 캐럴이죠. 현재 음원은 있었지만 손상돼서 직접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쉽네요. 네, 대신 시대별로 그 색깔도 뚜렷했던 우리나라 캐럴의 역사를 정리해봤습니다. 해방 이후 창작 캐럴이 나오기 시작했다는데요. 당대 인기를 끈 가수라면 누구나 캐럴 앨범을 발매했습니다. 가왕 조용필 씨의 노래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과는 좀 차이 있죠? 네. 자, 90년대 초 전영록 씨가 캐럴을 부르는 모습인데요. 이때까지도 트로트풍의 캐럴이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 꺾어주니까 이것도 맛있는데. 커튼이 있어요, 네. 자, 이후 댄스 가수들도 캐럴 음반을 내기 시작해서 많은 인기를 얻었는데요. 사실 80, 90년대에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것은 바로 코믹 캐럴이었습니다. 다들 이 노래 기억하시죠? 기억납니다. 예, 달릴까? 말까? 말까? 달릴까? 말까? 코미디언들의 코믹 캐럴은 꾸준히 발매돼서 이제는 하나의 장르로 자리매김했지요. 자, 전 국민의 사랑을 받은 어린 천사들의 캐럴 빼놓을 수 없죠. 잔잔하지만 큰 감동을 전해줘요. 이야, 분위기 반전입니다. 아이돌 전성시대가 열린 2000년대부터는 아이돌 가수들의 개성만점 캐럴이 매해 등장하고 있죠. 그리고 같은 회사에 소속된 가수들끼리 내는 패밀리 캐럴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는 캐럴 하면 한 곡, 이 곡을 빼놓을 수가 없죠. 바로 머라이어 캐리의 노래입니다. 예. 왠지 설레기도 하고 또 그렇죠? 예. 자, 크리스마스를 더욱 즐겁게 해주는 캐럴과 함께 따뜻한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예. 네, 성탄절의 풍경 너무 잘 봤고요. 크리스마스에 만약 캐럴이 없었다면 어떤 분위기였을까? 우울할 것 같아요.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 네. 캐럴 역사가 보기보다는 상당히 오래됐네요. 네, 일단 네. 그 캐럴이 없는 크리스마스라고 하면은 그 상상을 해보면 파소가 없는 붕어빵 이런 정도의 느낌이지 그렇죠.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드는데요.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그 야간 통행 금지가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시기에도 크리스마스만큼은 통금이 풀어져서 그 크리스마스를 만끽했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캐럴이 더 사랑받고 발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네. 뭐 크리스마스 하면 캐럴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 캐럴과 함께 크리스마스 하면 또 생각나는 것이요. 카드하고 선물을 주고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선물과 카드를 이렇게 준비할 때의 설레임이라든지 또 주고받았을 때 그 기분 좋은 느낌은요. 아직도 생생한 것 같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요. 생각나는 사람한테 카드 한번 보내는 건 어떨까 합니다. 네. 네.